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고 그러거든요. 아 지금 소용이 손으로 가네. 어머 초밥은 손이지. 맞아요. 손이죠. 너무 너무 맛있다. 와 소용은 어떻게 먹는데? 네. 저렇게 깔끔하게 먹네요. 네, 엄청 깔끔하게 먹어요. 오늘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기세 굉장히 나갔는데 오늘 말의 의미가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회들이 굉장히 신선해. 저희가 실장님이 되게 밸런스를 잘 잡으세요. 진짜요. 밥 양을 조절해서 손님들이 드시기 좋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은 먹행 이해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무슨 일이죠? 그럼 식감을 초밥을 먹었을 때 와 바로 오른쪽 눈으로 바로 자기가 저런 흰살 생선을 오늘 멀티플레이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요. 광어는 오마카세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작업을 걸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라서 시험 관광객이죠 누가 봐도. 그리고 저희가 쓰는 회들이 다 활어예요. 네, 지금 드시는 것도 다 오늘 잡은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가구나. 네. 아, 수양 봐요, 수양 봐요. 오. 자, 수양 달걀 초밥 두 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자, 초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코어 궁금한데요. 자, 일단 먹갱이. 먹갱이 28개입니다. 자, 소영 갑니다. 소영. 오! 23개! 23개. 와. 자, 자, 수양이. 자, 스코어는? 수양 과연? 와! 30개로 현재 1등입니다. 자, 먹갱 28, 23, 30. 30개. 고만고만합니다. 아, 의외로 소영이 지지 않네요. 정말 많이 먹고 있네요. 개수를 말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당신이 이제 상상해라. 과일은 참 잘하네요. 아유, 비주얼은 그만. 예. 오도로 드시기 전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메카도로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와, 아, 소영이 봤어요? 야. 일어나서 그걸 하면서 대하새우를 쏙 넣는 거. 아, 소영은 손으로 가네요. 그쵸, 이게 손으로 먹어야 돼. 손은 깨끗 내 손인데 뭐. 아우, 소영 봐. 들어갑니다. 아. 방금 소영이 먹은 게 황새치 등살 초밥. 아. 황새치, 황새치는, 와. 아, 귀한 걸 먹었네요. 황새치 등살. 네. 마치 저, 아, 1,700원. 1,700원. 두 피스 1,700원. 마음껏 먹어도 되죠, 뭐. 제일 1,700원이면 뭐. 충초, 충초. 맞습니다. 지금. 오. 아. 아. 회장. 왜? 나 한 개도 안 먹었어. 아, 그러고 싶은데. 그리고 나 지금 그릇 없어. 알았어. 입에 없는 사유인잖아. 입에 없는 사유인잖아. 오케이, 그렇지. 아, 고소해. 사인 숫자가. 은근히 멤버들끼리 사이 좋대더니만 일을 갈았네. 계란 미쳤다. 야, 수양이 스포트를 내고 있어요. 회에다가 올려. 다른 초밥을 두 개 한 번에 지금 잠깐만요. 겹쳤어요. 어머. 아니 진짜. 어머 참치를 두 개씩. 어머. 징그러웠어. 두 개를 어머. 그 다르기 감사해요. 선생님하고 감사합니다. 다섯 개 다 올려드려요. 네. 아, 또 탱글탱글하다 새우. 와. 새우 진짜 달지? 응. 너 뭐해? 너 뭐 하는 거야? 왜 싸우나? 미안해. 생새우 두 개만 더 추가해줘. 생새우 지금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추가해줘. 네, 한 마리. 언니 여기 하나 내가 양보해줄게. 아 그래?